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간편결제 사업자 가맹점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 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희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겐 1% 정도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곳엔 0.03%,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 중이라는 겁니다. 유 의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 요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페이 시장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